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호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응원과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요. 호흡의 방향으로 음색이 변한다 이라는 겁니다. 호흡에 대한 방향, 그냥 우리가 색소폰 소리 빵 내는 거, 그럼 그게 그냥 한 방향 아닌가? 그냥 쭉 밀어주는 그 소리가 그냥 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색소폰을 어느 정도 이제 하신 분들은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색소폰을 혼자 배우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색소폰을 하다 보면 아, 내가 뭐가 문제인가, 뭔가 소리가 이렇게 비는 것 같고 가벼운 것 같고, 그리고 점점 불면 불수록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소리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한 번쯤은 꼭 있으실 겁니다. 왜 그런 그 생각이 드냐면 바로 호흡에 대한 방향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색소폰을 이제 레슨을 할 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호흡은 앞으로 가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지만 우리가 호흡이 약간 아래로 가야 돼요. 후, 아래로 후 가줘야 됩니다. 우리가 호흡이 뜬다 이런 말이 있죠. 호흡이 뜬다는 말. 호흡이 떠요. 호흡이 약간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업돼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호흡이 뭔가 이게 좀 뭔가 이상한데, 이러한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고 또 그러한 느낌을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호흡이 뜬다는 게 뭘까? 이해를 못하실 수가 있는데, 호흡이 뜬다는 거는 우리가 호흡을 이렇게 지금 쫙 다운해서 쭉 이렇게 호흡을 쓰는 거예요. 이게 아래로 호흡을 쫙 쓰는 거죠. 호흡이 뜬다는 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목소리를 야 올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색소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호흡이 막 이렇게 떠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걸 호흡이 뜬다 그러죠. 악기 불 때도 내가 불다가 뭐 이렇게 소리가 퍼지고 뭔가 음정이 막 떨어지고 막 소리가 이상하게 돼. 그게 호흡이 뜬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음색과 이 색소폰에 대한 이쁜 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호흡을 항상 숨을 쉬고 내가 항상 아래로 호흡을 후, 아래로 향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색소폰을 분다면 굉장히 색소폰에 대한 소리가 너무나 좋아지실 겁니다. 만약에 내가 불다가 호흡이 뜰 수가 있어요. 그쵸? 호흡이 찰 수도 있고 호흡이 제대로 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요. 긴장을 하거나 또 내가 그렇게 숨을 제대로 쉬어가지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롱톤을 할 때, 그리고 또 내가 항상 잘 모르겠다면 저쪽 벽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아, 항상 호흡은 아래로, 호흡을 쭉쭉 아래로, 호흡이 뜨지 않게 소리를 내보자. 그렇게 메모를 해놓고서 연습을 한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소리를 얻으실 수가 있고, 가장 좋은 것은 내 호흡이 안정되니까 소리뿐만이 아니라 손가락도 편해지고 비브라토도 잘 되고 굉장히 플러스 되는 요인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에 대한 방향은 아래로 하게 된다면 훨씬 더 멋진 음색을 얻을 수가 있고 더 좋은 색소폰 소리를 얻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이 강의가 만족스러우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꼭 눌러놓으시고, 또 색소폰 학교에서 다양한 교재, 또 색소폰 학교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또 필요한 교재 또 구매하셔서 공부하셔도 좋겠습니다. 또 내가 또 필요한 책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위쪽에 연락을 주시면 또 제가 잘 설명해 드려서 또 이렇게 맞는 악보집 또는 교재를 추천해 드려서 같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